포인트가 있어요. 네. 쉐어링이 있고, 그 다음 빌딩, 그 다음에 리딩, 이렇게 총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쉐어링은 지금 이제 레나 씨가 가입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소비자분들이 사인업을 하시게 되는데,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요즘에 어필리에이트 프로그램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레나 씨가 지금 그냥 웰스파를 구매하시는 게 아니고 이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로서 무료 사인업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이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입비라던가 연회비, 유지 조건 이런 것들이 없어요. 전부 다100% 무료로 혜택을 다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첫 번째로는 이제 레나 씨가 지금 뉴스킨닷컴 들어가셔서 가입을 직접 혼자 본인이 하실 수 있는데 저 같은 사업자를 통해서 하셔야지만 이첫 번째 베네핏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25에서 50% 오프된 가격에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업자를 통해 가입하셔야 리테일 가격이 아니라 거기서 25에서 50% 오프된 멤버 프라이스로 구매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웰스파가 리테일이 375불이에요. 근데 지금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로서 사인업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게 될 경우엔 299불에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벌써 76불 혜택을 보시는 거죠. 76불이나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안 하실 이유가 없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제 웰스파 쓰시면서 또 젤을 계속해서 쓰셔야 될 거잖아요. 근데 젤도 그냥 구매하시지 말고 꼭 혜택을 받으세요. 저희가 지금 있는 게 뭐냐면 이제 100불 이상 서브스크립션으로 구매를 3번 하셨을 때 저희가 이제 50불 쿠폰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 얹어서 프리 쇼핑까지 해드려요. 100불 이상 서브스크립션으로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지금 프리 쇼핑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사시는 게 좋고, 그리고 250불 이상 서브스크립션으로 구매를 하시면, 3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3번 구매를 하시면 150불 쿠폰을 드려요. 근데 이 쿠폰을 주는 의미가 뭐냐면, 진짜 이걸로 진짜 정말 본품 있죠? 샘플이 아니라 저희 사이트에 지금 어베일러블한 모든 제품의 본품을 다 무료로 리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쓰는 생필품들 있잖아요. 뭐 샴푸, 치약, 뭐 바디워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무료로 리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진짜 제가 가장 강력 추천하는 혜택인데 이거는 5% 캐시백이에요. 그래서 레나 씨가 직접 소개한 것에 대한 이 소개비를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서 주는 5% 캐시백은 진짜 돈이에요, 돈. 리얼 머니. 리얼 머니로 캐시백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레나 씨가, 웰스파를 구매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데모하면서도 느꼈잖아요.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 벌써 엄마 생각나고, 뭐 언니 생각나고, 친구 생각나고, 생각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레나 씨가 소개를 한 거예요. 세 명한테 일단 세 명한테 소개를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엄마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이 웰스파는 진짜로 쓰다 보면 제가 거의 90% 이상 듣는 후기가 뭐냐면 다들 쓰면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다.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많이 생각난다. 너무 소개해주고 싶다 이런 말들을 제일 많이 들어요. 그럼 엄마도 분명히 누군가가 소개가 날 거고 언니도 뭐 생각이 날 거고 요 친구는 아는 사람 많아서 소개가 만약에 많이 났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것도 각자가 다 소개비를 받으실 수 있는데 일단 레나 씨가 받으실 수 있는 여기 5% 캐시백은 뭐냐면 제가 처음에 말했죠. 직접 소개비. 그러니까 레나 씨가 1번, 2번, 3번 요세 명한테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세 분에 대한 소개비를 받으세요. 웰스파가 한명 소개할 때마다 91불씩 소개비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세명 소개하셨잖아요. 그러면 얼마죠? 270불이죠. 네, 대략 270불 정도 소개비를 받으시는데 이 270불 지금 레나 씨가 299불 멤버가로 웰스파 구매하실 건데 270불을 소개비로 받으면 거의 또이또이잖아요. 그럼 내가 웰스파 그냥 무료로 개탄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제가 말했죠. 이게 직접 소개비이기 때문에 지금 이 1번, 2번, 3번 분들이 소개한 이분들 거 있죠? 이분들 거는 레나 씨가 받으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소개비를 가장 많이 받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을 소개한 3번 분이 제일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왜냐면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에 대한 것만 받는 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레나 씨가 그래도 내가 먼저 쓰고 소개를 시작했으니까 여기에 소개가 난 모든 사람에 대한 거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심플리 빌딩으로 가시면 돼요. 일로 가시면 되는데 빌딩은 뭐냐면 저 같은 사업자를 말하는 건데요. 이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나로부터 제품이 소개가 난 소비자가 15명에서 20명 정도가 구축이 되시면 심플리 바로 빌딩 베네핏을 받기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 지금 레나 씨가 3명 소개했죠. 웰스파. 하나, 둘, 셋. 그럼 이 3명만 소개해도 이 빌딩 보너스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충족이 되시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죠. 예. 네. 그래서 이 지금 여기에 그래서 이 빌딩 보너스를 받기 시작하시게 되면 이세 분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이세 분이 소개한 모든 분들에 대한 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카운트를 해보면 1번, 2번, 3번, 그렇죠? 3명, 4명, 5명, 6명, 7, 8, 9, 10, 11. 벌써 11명의 소비자가 구축됐잖아요. 레나 씨는 3명한테만 소개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빌딩 보너스를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은 뭐냐면 쉐어링에서 오는 혜택 동일하게 받으시고요. 거기에 플러스 15에서 40%의 커미션을 더 얹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돈으로 따지면 한 500불에서 3000불 and up 이상까지도 이 소득을 창출하실 수 있는 건데 추가 수입을 만드실 수 있는 거죠. 요 구간에서는. 근데 저는 이 빌딩 보너스를 받으시라고 진짜 추천을 하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나 씨가 지금 웰스파 3개를 소개를 해서 그렇죠? 웰스파 3개를 소개를 해서 5%씩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금 270불 소개비를 받으시죠. 그렇죠. 근데 이 빌딩 구간으로 넘어오셔서 똑같이 3명한테 소개를 하면 5%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최저 미니멈으로만 따졌을 때도 5%가 아니라 15%를 받으시는 거고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270불이 아니라 대략 한 1000불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동일하게 3명한테 소개를 했는데 270불 받으시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1000불 받으시는 게 좋으세요? 당연히 천불이죠. 예, 네, 그래서 여기서 이 빌딩 보너스까지 꼭다 받으시는 게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빌딩도 좋지만, 저는 이제 플라워 샵을, 그러니까 뭐 자영업을 했었기 때문에 이 3,000불, 4,000불, 5,000불의 인컴도 좋지만, 이 리딩에서 주는 프랜차이즈 소득이 너무 좋아서 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네,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레나 씨가 웰스파 대리점을 오픈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뉴스킨이 이제 54개국에 전 세계적으로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오픈하시든지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레나 씨가 만약에 지금 LA 사시니까 내가 한타 LA에 하나 열고 싶다. 그리고 내가 OC에도 하나 열고 싶고 뭐 캐나다에도 열고 싶고 한국에도 열고 싶고 또뭐 멕시코 같은 데도 열고 싶다. 다 여실 수 있어요. 어디든지 다 여실 수 있거든요. 대리점을 오픈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레나 씨가 지금 내가 만약에 멕시코에 오픈한 이 대리점이 너무 잘 됐어. 근데 진짜 좋은 거는 각자가 그냥 그대로 한 개만 유지를 해도 되지만 각자가 또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대리점들을 다 오픈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LA가 뭐 하나 열고 뭐 한국이 뭐 세계 열고 다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만큼. 근데 멕시코에 있는 대리점이 너무 매출이 좋아서 여기서 대리점들이 많이 열렸다고 만약에 칠게요. 이거는 그냥 제가 가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가상으로. 가상으로 이렇게 막 각자가 대리점들을 막 오픈을 해요. 진짜 막 그릴게요. 아무렇게나 이렇게 만약에 오픈을 해요. 근데 이 리딩 뉴스킨 리딩 이 보너스 주는 게 어떤 거냐면 레나 씨부터 시작을 해서 6차까지 열리는 모든 대리점에 동일하게 5%의 로열티 소득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나 씨가 지금 멕시코 여기 1차 대리점 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차, 그다음에 3차, 4차, 5차, 6차, 7, 8, 9 쭉쭉쭉쭉 열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누구나 동일하게 요 6차까지 요 6차 대리점에서 컷을 해서 이 안에서 발생한 모든 대리점 개수 오픈한 대리점 개수에 대한 5%를 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건 뭐냐면 레나 씨로부터 시작한 6차 대리점 여기서 끝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요 멕시코의 대리점을 오픈하신 분의 6차는 어디가 끝이죠?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여기가 끝이죠. 그러면 레나 씨가 본인의 6차 안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100개의 대리점을 오픈을 해요. 그리고 멕시코에 계신 분이 본인의 6차까지 안에
통합을 한200 정도 오픈, 200개 정도의 대리점을 만약에 오픈을 해요. 그럼 레나 씨가 봤을 때 100개를 대리점 오픈한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수 있을까요? 아니면 200개를 번 사람, 200개를 오픈한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수 있을까요? 당연히 200개, 그렇죠? 200개 만든 사람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러니까 이 리딩에서 주는 보너스는 누가 먼저 대리점을 오픈을 했냐, 누가 먼저 시작을 했냐, 이게 절대 중요하지 않고 내 6차까지 안에서 내가 얼만큼 원하는 만큼 몇 개를 여냐, 이거에 따라서 내 소득이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페어하다고 느꼈고, 내가 원하는 만큼 정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요거를 그림 말고 또 숫자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제가 숫자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레나 씨가 총 1차로 5개 여셨잖아요. 2개를 여시던 10개를 여시던 상관없어요. 원하는 만큼 여시면 돼요. 근데 그냥 계산하기 쉽게 제가 5개를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100%의 시나리오로 봤을 때 내가 5개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 5개가 또 각자가 5개를 열었어요. 그럼 몇 개가 되죠? 25개, 그렇죠? 25개. 그리고 또 각자가 5개씩 열었어요. 그러면 125개. 또 625개, 3,125, 15,625. 이렇게 6차까지. 1, 2, 3, 4, 5, 6차까지.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100% 시나리오예요. 이렇게 이상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100%의 시나리오인데 이 6차까지의 대리점 개수를 전부 다 합산을 해보면 대략 한 2만 개 정도가 돼요. 그리고 각 대리점당 일어나는 매출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에버리지 아웃을 해보면 저희 팀 안에서 에버리지 아웃을 해보면 각 대리점당 매출의 5%를 받을 수 있는 게한 200불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2만 개 대리점에 각자가 200불씩. 그러면 총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죠? 어마무시한 숫자가 나오죠. 4 밀리언. 예, 네, 4 밀리언 per month. 이 소득을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처음부터 얘기했죠. 100%에 가장을 했을 때, 우리가 100%로 예상을 했을 때. 근데 100% 이렇게 되면 너무 좋지만 누구나 다100%할수 있는 건 솔직히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뭐든 뭘 어떤 거를 하든지 열심히 할수 있는 사람이라면 100%까지는 못해도 우리가 1%는 할수 있지 않을까요?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1%는 100분의 1은 진짜 할수 있지, 우리가 누구나 다. 그렇게 우리가 해서 1%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2만 개가 아니라 공두개 떼면 200개잖아요. 200개에 똑같이 각 대리점당 200불씩 소득을 받아요. 그러면 4만 불 per month. 4만 불. 네. 박수 나왔어. 4 밀리언이 아니라 4만 불 per month의 인컴을 만드실 수 있는 건데, 이 인컴은 내가 이 200개를 다 만든 게 절대 아니에요. 보이시잖아. 여기 제가 그림으로 그래서 보여드렸죠. 나는 5개의 대리점만 오픈했지만 그들이 오픈을 했을 때또누또 오픈하고 또 오픈하고 오픈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200개가 나왔을 때총 4만 불의 인컴을 창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했어요. 그래서 리딩에서는 이제 내가 만약에 만불 이상 때 인컴을 원한다, 그럼 리딩 무조건 리딩. 그렇지만 내가 뭐 1,000불에서 3,000불, 4,000불 그 정도의 추가 수입 정도의 인컴을 원하신다, 그럼 빌딩에서. 아니면 내가 그냥 몇백 불 때에 그냥 소개비로서 내 제품 공짜로 쓰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쉐어링해서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선택은 레나 씨가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뉴스킨 사업이 되게 공정한 거고 공평한 거고. 그리고 초대 멘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녕하세요. 다음 A형 나왔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저는 오늘 교원 사장님이 갑자기 없어지셨네요. 교원님, 오케이. 레나님, another. 레나님의 원래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아, A형이시구나. 오케이. 네, 레나님을 이제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나님, 제가 방금 웰스파 체험해드렸잖아요. 어떠세요? 좀 가벼워진 거 느껴지세요? 네, 어깨가 막 돌아가세요? 네. 오케이, 레나님. 제가 제품을 구매를 하실 수도 있지만 혜택도 같이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한 5분 정도면 됩니다.
네, 레나님께서 혜택을 세 가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고르셔도 되고 아니면 세 개를 다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각자 생각하시는 옵션에 따라 다른데 처음에 이렇게 BA, BR, 리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뉴스킨 같은 경우에는 회사 자체에 판권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 같은 사업자나 어필리엇을 통해서 가입을 하셔야만 제품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소비자로 가입을 하실 수 있어요. 소비자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소비자로 가입을 하셨을 때에 가입비라든지 연회비가 없고요. 그냥 무료입니다. 가입만 하셔도 제품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에서 서브스크립션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구매를 서브스크립션 하실 때마다 10% 오프 바로 디스카운트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75불씩 3개월을 이제 제품을 구매를 하신다. 근데 그 제품이 꼭 같은 게 아니어도 돼요. 바꾸셔도 되는데 그렇게 되시면 3개월 후에 50불 바우처가 나와요. 그래서 제품을 또 50불어치 무료로 구매를 할수 있는 쿠폰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 플러스 내가 뭐 비누 저희가 웰스파 말고도 건강에 대한 비타민도 있고 비누, 샴푸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한 200가지 넘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250불 이상 구매를 3개월을 하셨다. 그럼 150불 어치에 이제 바우처가 또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옵션 1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필리에이트예요. 요즘에 어필리에이트 갑자기 스펠링이 요즘 어필리에이트 마케팅 많이 하는 거 보셨어요? 네, 뉴스킨 같은 경우에도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으로 요즘들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내가 웰스파가 좋아서 어깨가 이렇게 풀어지다 보니까 주변에서 굉장히 막 생각이 나지 않으세요? 저희 엄마는 다리가 아프고 맨날 두통이 있고 막 등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이런 분들한테 소개를 하시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는 내가 소비자로서 제품을 구매를 하는 데에서도 20에서 50% 정도 디스카운트된 금액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플러스 5%에서 30% 어필리에이트 커미션을 받게 돼요. 그래서 캐시백 커미션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이렇게 봤을 때 저희 웰스파가 375불이거든요. 375불인데 내가 한 명한테 소개가 되어서 유통이 되면 캐시백을 다음 날 받습니다. 바로 다음 날 90불이라는 캐시백을 받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한 달에 4명에게 소개를 하면 360불이죠, 벌써? 네. 그럼 거의 웰스파를 무료로 받게 되는 셈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제 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루미스파. 루미스파라고 또 들어보셨죠? 얼굴 클렌징하는 디바이스가 출시된 이후로 계속 넘버원이거든요. 그 루미스파 같은 경우에도 255불인데 캐시백을 46불을 받아요. 그러면 굉장히 네, 리액션이 너무 좋으셔서 제가 신이 나네요. 네, 굉장히 이 정도 커미션을 주는 회사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리테일할 때 세일즈를 하더라도 이렇게 높은 커미션을 주는 회사는 없어요. 근데 내가 먹고 쓰는데 내가 좋은 제품을 이제 소개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캐시백을 주고 또 플러스 이렇게 하시다 보면 나도 어필리에이트 마케팅 한번 해볼래요? 이런 분들이 또 나와요. 네, 그러면 여기 레나 씨가 계시고 규원 씨가 친구신데 규원 씨가 나도 그거 한번 해볼래. 나도 한 달에 한 300불 정도 벌고 싶다. 그러면 똑같이 어필리에이트로 이렇게 활동하시면 돼요. 소개하시면 커미션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BA 구간에서는요, 내가 직접 소개한 제품에 대한 캐시백을 받으세요. 그래서 직접 소개만 받는 것이고 나 말고 그 다음 어필리에이트에 간접 소개로 한 부분의 커미션은 받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받으시려면 요 옆에로 옮겨가시면 됩니다. 요 옆에는 이제 저 같은 사업자예요. 저 같은 사업자인데 사업자는 저희가 배우셔야 돼요. 저희가 다 무료로 알려드리는데 3개월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3개월 과정을 거치셔서 사업자가 되시면 여기서 받는 요 캐시백 플러스 5%에서 40% 엑스트라 티얼로 커미션을 또 받으십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웰스파가 한 대당 90불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4대를 하면은 360불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같은 4대를 유통이 되었을 때 내가 사업자리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어도 얼마죠? 거의 1000불 정도? 1000불 약간 이상의 인컴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사업자가 안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뉴스킨 제품은 아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먹고 쓰고 하면서 내가 매니아가 될 확률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매니아 20명을 구축을 하게 되면요. 한 달에 700불에서 한 1000불 정도씩은 매달 매달 내 어카운트, 어디 갔죠? 레나님? 디렉트 디파짓이 이렇게 돼요. 네, 디렉트 디파짓이 되는데, 내가 매니아 소비자 구축만 했을 뿐인데, 그런데 이분들이 내가 전부 다 만나서 막 이렇게 나를 통해서만 시작된 소비자들이 아닌 거예요. 소개, 소개, 소개. 입소문 무서운 거 아시죠? 그렇게 소개를 통해서 이렇게 매니아들이 구축이 돼요. 그러면 이 1000불, 700불에서 1000불이라는 돈이 죽을 때까지 나와요.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 안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되게 되는데, 저희가 요거 하나, 한 스텝이 더 있어요. 리드 보너스라고 하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거를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근데 쉽게 생각해보면 프랜차이즈인 거예요. 저희 뭐, 스타벅스도 프랜차이즈고 맥도날드 프랜차이즈잖아요. 뉴스킨도 프랜차이즈를 저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레나 씨로부터 시작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보통 갖게 되면 로열티를 보통 본사에 갖다 주죠. 내총 매출의 뭐 5%, 3%의 로열티를 본사에다 지급을 하게 되는데 뉴스킨은 거꾸로 본사에서 레나 씨한테 로열티를 주게 됩니다. 5% 로열티를 주게 되는데요. 내가 5개의 프랜차이즈가 있는 거예요. 5개의 프랜차이즈가 있다면 제가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에 한 프랜차이즈당 한 200불 정도의 로열티를 받거든요. 그럼 5개면 1000불이에요. 그죠? 1000불이라는 이 로열티를 매달 죽을 때까지 받으시는 거예요. 자녀가 있으시다면 유산 상속까지 되세요. 네. 근데 여기서 1000불 나오죠? 여기 매니아 소비자에서 또 1000불 나오죠? 그럼 2000불이라는 돈이 죽을 때까지 나온다. 근데 제가 저희 코로나 때 스티뮬러스 책 혹시 받으셨어요? 캘리포니아는 스티뮬러스 책을 1000불씩 다 가정에 줬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번 받았는데. 근데 이 돈이 죽을 때까지 나온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너무 좋지 않을까요? 저는 처음에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을 때한 500불만 엑스트라로 들어와도 너무 좋지 않을까? 요즘 물가도 올라갔는데 가스비를 충당을 할 수가 있고, 마켓비를 충당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여름방학인데 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방학 때 아이들 학원 같은데 학원비도 엄청 비싸요. 학원비를 또 서포트를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뉴스킨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는, 이게 보험 같은 거다. 보험처럼 혹시 이머전시를 대비해서 이제 시작을 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제가 뉴스킨 비즈니스 하면서 이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이게 이제 본업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 이제는 이 뉴스킨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사업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세가 되고 있구나라고 해서 정말 빠르게 전환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레나 씨도 저희하고 함께 좀 배우시면서 좀더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자기 성장이 됩니다. 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모르던 나의 장점을 굉장히 많이 끌어내면서 내가 발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이었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네. 그리고 아,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이런 리더십이 있었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배우는 것도 너무나 많고요.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피크닉이 있거든요. 제가 그날 오시면 너무너무 재미있을 건데 게임도 하고 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계세요. 저를 사업을 알려주신 분인데요. 제가 그분을 레나 씨에게 꼭 소개를 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눈빛이 너무 비슷해요.
눈빛이 너무 비슷하시고, 그리고 외모도 너무 예쁘시고, 네. 그래서 제가 꼭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한번 저희 토요일 날 같이 다시 한번 만나서 그분이랑 이야기 더 같이 해봐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영 대표 에이프릴입니다. 비영 보상은 굉장히 심플하고 간결해야 돼요. 네. 그리고 너무 길면 안 되고요. 굉장히 그냥 팩트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좋아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뉴스킨으로 돈벌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딱세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share, 그리고 build, 그리고 lead. 처음에 이제 share은 지금, 네. share은 이제, 규원님이 제품 좋아서, 뭐, 웰스파가 너무 좋아서, 만약에 전달을 했어요. 네,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소개한 것에 따른 소개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여기 이 어필리에이트로 가입을 하시면 좋은 혜택이 뭐냐면, 내가 사는 제품을 정말 싸게 살 수가 있어요. 25에서 50%. 디스카운트 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 해도 너무 대단하죠? 여기서 무료인데, 무료로 가입하는 건데. 근데 그리고 만약에 근데 규원님이 내가 제품을 쓰고 너무 좋아서 소개 판매를 했을 때 들어오는 소개비가 있어요. 소개비가 5에서 20% 정도 들어와요. 네. 이거를, 달러로 계산을 하자면, 예를 들어, 지금, 웰스파, 저희가 이제 신제품 웰스파가 지금 제일 핫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잘 나가요. 근데 웰스파를 한대 유통할 때마다 지금 딱 6월에만 보너스가 25불 더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6월에만 116불이에요, 무려. 네. 근데 웰스파를 10대를 유통을 하시면 1160불이에요, 벌써. 네. 여러분, 내가 산거 쓰고도 남죠. 네. 근데 만약에 규원님이 누구에게 전달을 했어요. B라는 친구한테. 근데 이 B라는 친구가 막 소개를 했어요. 웰스파를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이 친구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5명에게 전달을 했어요. 규원님은 이렇게 한 명, 두 명에게 전달을 했고. 그럼 규원님은 116불 곱하기 2. 네. 232불 받으시는 거고요. 이 B라는 친구는 막 10개로 유통을 했어. 이 친구는 1160불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규원님이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규원님이 소개를 했잖아요. 근데 나를 통해서 이게 전달이 됐는데 내가 이걸 다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면 있어요. 이쪽으로 승진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승진을 하시면 규원님을 통해서 일어난 모든 매출, 여기서 소개 막 일어나도 여기서 일어난 모든 매출에 대해서 소개비 플러스 또 5에서 40% 추가 커미션을 받으세요. 여기서는 이거는 리밋이 없어요. 제품이 유통이 될 때마다
여기서는 1000불에서 8000불까지도 벌수 있어요. 8000불엔 업. 네. 네, 여기서는 이제 판매 소득이에요. 판매 소득이기 때문에 만약에 뉴스킨 보상이 뉴스킨으로 본을 벌수 있는 방법이 여기까지였다면 저는 간호사를 관두고 풀타임으로 뉴스킨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쪽 이 프랜차이즈 보상을 듣고 아, 내가 이걸로 미래를 준비해야겠다 해서 저는 이 보상을 듣고 뉴스킨을 풀로 하기로 결심한 계기가 되었거든요. 여기는 뭐냐면 프랜차이즈예요. 프랜차이즈 보상인데 아까 이제 저는 빨리 어차피 내가 전달 소비자들 만들고 내가 어차피 전달하는 거 이것만 벌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것도 같이 벌고 싶어서 빨리 이걸 벌고 싶어서 저는 빨리 승진을 했어요. 네. 근데 이 B라는 친구도 이걸 알려줬더니 나도 그럼 이거 커미션 받을래 해서 우리가 도와줘서 이 B라는 친구를 도와줘서 이 B라는 친구도 승진을 하게 도와주면 규원님은 이제 이쪽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프랜차이즈 보상.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이 B라는 친구가 또 승진하고 나도 승진이 됐어요. 그래서 둘다 BR 사업자가 됐어요. 그래서 사업자를 많이 만들 때마다 프랜차이즈 보상을 받으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교수님이 아까 이 B라는 친구도 승진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사업자를 막 만들어요. 근데 이 B라는 친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잖아요. 이 프랜차이즈 보상을 또 알려줬더니 여기서 웰스파가 일어난 곳에서 막또 사업자가 막 생겨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규원님으로부터 시작한 프랜차이즈에 이게 1대 프랜차이즈거든요.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까지. 6대까지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프랜차이즈의 매출에 대해서 5에서 15% 돈이 매달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들어와요. 네. 말하자면 여기서 일어나는 건 패시브 인컴인 거죠. 제가 좀더 쉽게 알려드릴게요. 규원님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에게 이 사업을 전달해서 다 프랜차이즈 승진을 해가지고 프랜차이즈 이제 소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섯 명을 했는데, 규원 씨는 다섯 명의 사업자를 만들었는데, 다섯 명이 또 다섯 명씩 전달하면 25명이 되고요. 여기서 또 전달하면 125명, 625명, 3125명, 15625명, 이게 1대부터 6대까지예요. 이걸 다 더하면 거의 2만 명이라는 숫자가 되거든요. 이 2만 명의 매출의 5%만 계산을 해도 이 2만 명의 매출의 5%만 계산을 해도 저희 팀에서 일어나는 에버리지 매출이 매출에 대한 5%가 200불이거든요. 한 프랜차이즈당. 이걸 곱하면 4밀리언이라는 단어예요. 4밀리언 per world. world 4밀리언. 근데 이건 좀 와닿지 않잖아요. 네. 물론 이렇게 버시는 분들도 계세요. 미국에도 계시고 중국에도 계시고. 근데 여기서 내가 10%를 만약에 성공을 한다. 여기서 10%를 성공을 한다고 해도 월 40만 불이에요. 이거 플러스 이거 플러스 여기서만. 근데 내가 진짜로 약간 1%, 1%를 성공을 한다고 했을 때 4밀리언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월 40만 불에서, 여기에서 내가 단 1%만 성공을 한다고 해도 월 4만 불인 거예요. 근데 이게 월 4만 불이 내가 일을 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들어오는 패시브 인컴인 거예요. 네. 근데 이 소득이 3대까지 유산 상속이 돼요. 내 자식한테, 내 자식의 자식한테.
자식의 자식한테까지 상속이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질문 안한 사람들 좋아해요. 네. 상속세 없어요. 네. 상속세 없고, 내가 이거를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요. 상속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저는 Average Income 차트를 보여줘요. IRS Income 차트를 보여줘야 돼요. 네.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 뉴스킨 사업자들이 버는 IRS 인컴, 이 인컴이다. 네. 상속한 사람들이 실제 있어요. 네. 그러면서 저는, 데니 사장님 어머니 얘기를 해요. 네. 올리비한테 상속한 거. 네. 그래서 상속한 사람이 실제 있다. 네. 저도 그냥 말로만 들었는데 내 주위에서 실제 일어나니까, 네, 진짜 되게 믿어지더라. 네. 그녀가 18세가 되면 어찌 될까? 네. 근데 여기서 지우개. 여기서 만약에 규환 씨가 두 명의 프랜차이즈를 만든다고 생각해 볼게요. 두 명으로 늘어난다고 볼게요. 네. 두 명씩 늘어나면 네 명. 그리고 8명. 그리고 16명. 32명, 64명. 이게 1대부터 6대까지 내가 두 명만 했을 때 늘어나는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러면 64 이걸 다 더하면 이걸 다 더해볼게요. 2, 4, 10, 2, 4, 8, 16, 32. 이렇게 계산기로 더해줘요. 그럼 126명이거든요. 그러면 126명 곱하기 아까 5%만 했을 때 200불이라고 했잖아요. 네. 126 곱하기 200불 하면 25,200불이에요. 나는 두 명의 프랜차이즈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늘어나는 일이에요. 15%는 제가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핀을 달성하고 나서, 최고 직급이 달성하고 나서 만들어지는 프랜차이즈들이 10%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5%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이상부터는. 그러면 내가 5%에서 15%면 3배잖아요. 그럼 이거 3배 곱하기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두 명을 했을 뿐인데 25,200불이 권리 수입으로 들어오는 일이에요. 15%는 이제 그 타이틀이 주어졌을 때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예. 네. 예. 네. 팀엘리트라는 최고 직급부터 새로 그때부터 프랜차이즈를 배출하면 그 라인은 15%를 받죠. 그래서 더 잘하면 잘할수록 더 주는 회사예요. 15%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저는 이거 듣고 진짜 대박이다. 와. 빨리 15% 받을 수 있는 팀 엘리트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규원님이 그냥 소개해서, 여기서 100불에서 1000불 정도 벌고 싶으시면은 이쪽에 계시면 되고요. 내가 1000불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내가 1000불에서 8000불 정도 벌고 싶다 하면은 이쪽으로 오시면 되는 거고요. 저처럼, 내가 이왕 일할 거 열심히 일해서 나한테 4만 불 이상의 패시브 인컴이 나오는 일을 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매달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죽을 때까지 들어오는 이 4만 불 이상을 벌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렇게 프랜차이즈 쪽까지 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
여기 중에 어디가 마음에 드세요? 이렇게 해서 물어보면 B형은 다 여기 골라요. 만불. 만불 이상. 4만 불 이상. 여기 골라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디테일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사업으로 인해서 돈을 벌수 있는지를 심플하게 알려주시면 돼요. 네. 오, A형도 리드 고릅니다. 역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거. 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질문 있거나, 초대를 하거나, 그러면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할수 있냐, 이러면서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죠. 그러면 내가 다 알려주겠다, 도와드리겠다, 일단 배우시면서, 같이, 빨리 돈벌수 있게 내가 도와주겠다. 네. 그렇게 좀벌수 있게 멘트를 치시면 돼요. 네, 오늘, 혈액형 보상별로 너무, 진짜 혈액형별로 다 다르죠? 너무 달라요. 근데 O형은 진짜 끝판 딘테일하고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보상을 얘기하셨던 것 같고, A형은 약간의 스토리텔링과 이그샘플을 많이 넣어서, 좀 이렇게 A형 보상을 하셨던 것 같고요. B형은 이제 좀 돈 얘기. 큰돈 얘기로 하는 게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혈액형 맞춤으로 여러분들도 해보시고 나중에 또 이런 시간 저희가 강사 다르게 좀 해서 또 다른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많이 많이 푸십시오. 빠이. 감사합니다.